살이 빠지는 약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한약을 몰라 판매한 한약사가 적발됐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한약사 A 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충남의 한 약국에서 한약 12,000여 포, 2,500만원어치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20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